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반야심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죠. 색불이공 공불이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색불이공, 그 다음에 이제 공불이색, 또 색즉시공, 그 다음에 공즉시색,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나누어서 이 색과 공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 순서가 나름 또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제 쉽게 설명을 해보면 앞에 색불이공 공불이색은 우리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들에게 이 괴로움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무상고 무아라고 하듯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라 고정된 실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실제라고 여기며 그것으로 고통받고 살아왔겠지만 그것은 당신이 그렇게 실제화시켜서 고통받을 만한 그런 실제인 것이 아니다. 연기적인 인연 가합이고 그래서 공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일반 중생들에게 환기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다 실제라고 여기면서 나와 내 것, 아와 아소라고 하는 나도 실제고 내 것도 실제지라고 집착과 욕망과 이런 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다가 이 법문을 듣고서는 아, 색이 공과 다르지 않구나. 그리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구나. 이 사실을 공부를 하고서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붙잡고 집착하며 살아왔던 것이, 아, 이걸 그럴 필요가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조금씩 환기를 하면서 이제 삶의 방향성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실제라고 여기면서 집착하다가 하면서 살아오던 삶이 잠깐 이제 멈추면서, 아, 이것이 정말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의 진짜가 뭐지? 실제가 뭐지? 그것을 이제 살펴보고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제 색불이공을 깨달으면서 집착을 놓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 이 세상 모든 것이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하고 이제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색불이공을 통해서 집착을 내려놓는 삶을 살다가 자칫 잘못하면 아, 불교는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공한 거니까 그 어떤 것도 집착할 필요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실제가 아니라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내가 열심히 살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 공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인생을 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 필요도 없겠구나 하고 좀 게을러지고 현실을 좀 무시하고 이러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공에 사로잡히는 사람을 위해서 공불이색을 설하는 걸 통해서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이 공이라는 진실은 이 현실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집착은 놓아야 되겠지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듯이 집착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고 사는 것이다.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끊임없이 설하신 것이 게으르지 마라라는 말씀을, 정진하라는 말씀을 아주 무수히 설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아, 우리들에게 이제 범부 중생들에게 색불이공 공불이색을 설하는 걸 통해서 아, 이 현실 세계가 실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집착을 실천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아, 집착 다 버리고 돈도 다 버리고 열심히 살 필요도 없구나라고 치우친 공에 치우친 사람을 위해서 다시 공직시 공불이색을 설하는 것을 통해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낼수 있도록 집착하는 법 없이 그러나 현실을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법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일반 불교계에서 우리가 불교라고 말하는 많은 곳에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 아마도 여기까지였을 거란 말이죠. 이게 불교의 이제 핵심이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불교계 안에서 공부해왔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색불이공 공불이색, 내가 충분히 사유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집착도 많이 내려놔줬고 삶이 좀 편안해지긴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여전히 미진함이 남아요. 내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거죠. 교리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고, 아, 이럴 수 있구나,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내가 없느냐, 내가 태어난 바가 없고 죽는 바가 없느냐, 불생불멸이냐, 이것이 정말 확인되느냐. 이 공이라는 것이 진짜 내 삶으로서, 나의 삶의 체험으로서 매 순간 확인되고 있느냐, 정말 내가 내일 모레 죽더라도 상관이 없겠느냐, 정말 불생불멸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에 일반 중생들에게,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은 이제 단계별 법문을 설하셨어요.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근기가 아직 높지 않은 사람에겐 낮은 수준의 불교를 설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론, 개론, 생천론이라고 해서 보시하고 착한 일을 하며 살고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살고, 그렇게 되면 선인 선과 악인 악과로, 좋은 일 하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곳에 태어난다, 이런 어떤 쉬운 단계 법문을 중생들에게, 일반 제가 신도님들에게 설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론, 계론, 생천론의 수준을 넘어서는 불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제6의 과환, 뭐 출리의 공덕이래서 모든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환란을 불러온다. 그래서 출리의 공덕, 이 출세간, 진짜 법이 무엇인지, 열반과 해탈이 무엇인지, 이 세간에서 완전히 해탈하는 것을 설하시고, 그렇게 이제 단계별로 근기가 상승한 사람을 위해서 사성제를 통해 괴로움과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설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시론, 계론, 생천론의 수준에서는, 또 제욕의 과환, 뭐 요 정도의 수준에서는 좀 낮은 수준의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그들의 관점에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설하신 것처럼 반야심경도 이제 그런 어떤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색불이공이라고 법을 설해주고, 거기 또 이 공에 치우친 사람을 위해서 공불이색이라고 해주는 선까지가 이제 우리가 공부해왔던 방향성이었어요. 그런데 부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근기가 성숙해지면 그 사람을 깨어나게 했단 말이죠. 열반 해탈로 이끄셨단 말이죠. 부처님과 똑같은 한 분의 아라한이 되도록 이끄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중생들의 입장에서 부처님께서 시론, 계론, 생천론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쉬운 단계의 가르침을 배워왔다면 이것을 가지고 완전한 해탈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완전히 우리의 괴로움이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대승불교에서, 또 선불교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정말 사람을 깨어나게 해주는 그 체험적 진실, 그것을 설하는 단계가 어찌 보면 색 즉시공, 공 즉시색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게 이 네 구절 가운데 제일 많이 들어본 게 색 즉시공이죠. 색 즉시공 제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또 뭐 영화의 제목도 색 즉시공 뭐 이러잖아요. 이 네 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색 즉시공인 거예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색이 공과 다르지 않아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머리로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색이 즉 곧바로 여지없이 몰록 문득 바로 여기서 곧장 공이, 공과 다 공이라는 것이죠.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 색이 그대로 공이라는 거예요. 이 지점이 이제 우리가
한 번 넘어서야 하는 이제 고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선불교에서 간화선에서 화두를 던져주고 화두가 한 번 딱 타파되는 어떤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조금 그 설명을 해보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선불교에서는요. 좀 선의 용어로 좀 설명을 해보면 이 색즉시공이라는 것은 색이 여지없이 곧장 몰록 문득 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바로 여기서 곧장 체험적으로 와닿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즉이라는 말은 틈이 없다는 소리예요. 간격이 없다. 그 앞에는 불이공이면 색은 공과 다르지 않으니까 아 같지는 않지만 이게 다르지 않은 거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는 그 틈이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사유해 보니까 아 이게 공과 다르지 않네. 이게 용납이 됐단 말이죠. 그 앞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용납이 되지 않아요. 틈이 없이 곧장 색이 곧장 즉시 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불교에서 우리가 견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이라는 말이 다르게 말하면 초기 불교에서 말한 해탈과 열반이 다르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이라는 진실을 대승불교에서나 혹은 특히 선불교에서는 성품이라고 자기의 본래 면목이라고 이 본래 면목이라는 말은 뭐예요? 뭔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나라는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본래, 본질이 뭐냐 본래의 자기의 면목이 뭐냐 이거거든요. 진짜 자기가 누구냐 이거예요. 진짜 나의 진실이 뭐냐 내가 이렇게 괴로움, 가짜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는데 가짜 괴로움에 허덕이지 않는다면 가짜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기 이전 인연 따라 화합된 이 모든 물질들을 실제라고 착각하기 이전 그 이전에 본래 너는 누구였느냐 그거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진실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름해서 불교에서 모든 말은 불교는 중도적인 언어로 법을 설하잖아요. 중도라는 말은 연기라는 말과 같고요. 중도와 연기라는 말은 가명이라는 말과 같아요. 이게 이제 중간 사상에서 나오는데 언어로 표현된 모든 것은 가명입니다. 가짜 이름이란 말이죠. 가짜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명으로서 연기의 중도를 설하기 위해서 대승불교, 선불교에서는 가짜 명칭으로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 자성, 본성, 성품, 참나, 굳이 좀 오염된 용어로 설명한다면 참나, 진화라는 말까지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용어로서 가짜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공이라는 진실을. 그래서 견성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색 즉시공을 깨닫게 되면 색이 곧장 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견성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성품을 드디어 비로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곧장 여기서 몰록 그걸 도노 견성이라고 부르잖아요. 도노 몰록 깨닫는다. 그래서 견성 자기 성품을 보게 된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색 즉시공이라는 이 단계를 넘어서는 게 우리 공부의 선에서 말하는 이제 견성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선사 스님들께서는 색이 곧장 공이라는 사실을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스승을 찾아갔어요. 스승에게 도가 무엇입니까? 저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앞에는 이 꽃이 하나 놓여 있어요. 이게 뭐 동양난인가요?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양난을 가리킨단 말이죠. 이것은 지금 색이죠. 색, 모양과 빛깔을 지닌 색 모양이에요. 모양인데 스승은 동양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설한단 말이에요. 뜰 앞에 제자가 스승에게 법이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그때 그 뜰 앞에 서서 물었었겠죠. 근데 그때 뜰 앞에 잣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동양난이 있듯이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직지인심입니다. 곧바로 자기의 마음을 가리켜 보인다. 이 마음이라는 게 법,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공, 공성하는 이 진실을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동양난하고 뜰 앞에 있는 잣나무야. 이렇게 들어보일 수도 있고 이 색을 들어보인단 말이에요. 공을 물어보는데 진실이 무엇인지 물어보는데 색을 들어보인단 말이죠. 그럼 우리들은 이걸 딱 보고서는 우리의 분별심에는 이게 색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분별된 대상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헷갈리 혼돈이 오는 겁니다. 꽉 막히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저 스님은 왜 물질을 가리키고 있지? 왜 색을 가리키고 있지?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더니 제자가 발끈하면서 스승에게 다시 묻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 이 물질 색 이걸 물어본 게 아닙니다. 사물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스님, 사물을 가지고 저에게 답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건 사물이고 색인데 색을 들어보여서 보이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공을 물어본 겁니다. 진리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리켜 보여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더니 뜰 앞에 있는 잣나무 저 사물 말고 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다시 물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얘기합니다. 좋다. 너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색이 아닌 법을 가리켜 보여주겠다. 너가 나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똑같이 물어요. 스승님, 법이 무엇입니까? 나 저의 본래 면목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스승이 조금 전과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제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되게 유명한 선에서의 일화예요. 처음에는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했을 때 이 색을 보여주는 줄 알고 이걸 딱 보여줬을 때 처음에는 색을 본 거예요. 색과 직해서 함께 있는 공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긴 여러분 지금 이게 색이 보이시죠? 동양난이라는 색이 보이시죠? 그죠?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드는 이 색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리로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색을 들어 보이지만 곧바로 공을 들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색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공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본래 면목이에요. 진정한 자기의 본래 면목이 이거란 말이죠. 이것이 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색을 가리킬 때 동시에 법을 자기의 본래 면목을 마음을 이 살아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랜 습관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분별의 눈으로서 분별된 대상만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주객을 둘로 나누어서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을 둘로 나누고 듣는 나와 들리는 것을 둘로 나누고 나와 세계를 둘로 나누어서 분별된 대상만을 보던 것이 우리는 습관이 돼 있어서 이렇게 법을 들어 보일 때 직진심할 때 여기서 견성성부를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들어 보일 때 이게 물질인 것 같잖아요. 색인 것 같잖아요. 색을 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란 말이죠. 이게 공을 확인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색 말고 확인되는 게 있어요. 색 아닌 이 법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표정처럼 이게 법입니다라고 스승은 선의 스승들은 조사 스님들께서는 끊임없이 설명을 해요. 마삼근이다.
밭들 앞에 잣나무다. 뭐 호떡이다. 차나 한잔해라. 아니면 법이 무엇입니까? 묻는데 이렇게 법을 들어보이기도 하고요. 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 스님 옷에 이렇게 끈아풀이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떼가지고 후 불어서 법을 보여줘요. 스승이 법을 보여줄 때는 모든 것이 법 아닌 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법문을 듣다가 스님 이렇게 죽비를 딱딱 치거나 손가락을 꽝꽝 두들기거나 이게 법이다 하고 이것이 법입니다 하고 이렇게 가리켜 보이고 죽비를 딱딱 치면서 이게 법이다 하고 가리켜 보이는 그걸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세계공인 직한 그 도리를 설하는 것이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집중이 탁탁 돼가지고 그러다 한번 내가 그냥 쑥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 설명하는 법문도 좋지만 곧바로 가리켜보이는 직진심을 자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법당을 처음 들어올 때 제가 법회를 하려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올 때 또 저 뒤에서 이렇게 삼배를 할 때 이렇게 걸어와서 이 의자에 앉을 때 법회 시작하기 전에 책을 이렇게 넘길 때 목을 하고 가다듬을 때 차를 한 잔 마실 때 그리고 우리 PD님이 처음 시작합니다 하고 할 때 제가 말로 설명한 어떤 말이든 색불이공을 설했든 공부리색을 설했든 조사스님의 이야기를 설했든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움직임 숨 하나 들이쉬고 내쉬는 그 모든 것 속에 직진심 아닌 것이 있느냐 말이죠. 곧장 법을 드러내 보이지 않은 것이 있느냐 말이죠. 이 법을 써서 말하고 행동하고 숨쉬고 여러분도 이 법을 써서 자기가 곧바로 법이기 때문에 배고픈 줄 아는 거예요. 목마른 줄 아는 거예요. 목마를 때 그냥 문득 목말라요. 그럼 가서 물을 마십니다. 이거 세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겉에서 몸뚱이가 이렇게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있는 이것만 보면 이건 세기죠. 근데 무엇이 그렇게 나를 목마르게 하고 목마를 때 무엇이 이렇게 가서 물을 마시게 하죠? 무엇이 자기를 이렇게 살아있게 합니까? 무엇이 이 소리를 듣게 하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을 말고 이것을 떠나서 따로 여기 이면에 어디 딴 곳에 아,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어떤 신이라든지 어떤 원리라든지 무언가가 따로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색 즉 시공이 아니죠. 색 있는 그 자리에 곧바로 공이 드러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다른 걸 틈이 없단 말이죠. 머리 굴릴 틈이 없단 말이에요. 100%가 드러났단 말이죠. 100% 색이 드러났고 공이 드러났단 말이죠. 이것을 그래서 선에서 어떤 비유를 많이 하느냐면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안경을 제가 쓰고 있죠. 안경 너머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경 너머로 이걸 보고 있죠. 안경 너머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안경 너머로 이 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경을 쓰신 분들은 안경을 쓰고서 세상을 다 봤단 말이에요. 꽃도 보고 책도 보고 컵도 보고 사람들도 보고 다 봤단 말이죠. 그런데 집에 가서 뭘 봤지? 오늘 뭘 봤지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린 전부 다 뭘 봤다 그래요? 아, 난 컵도 봤고 상도 선언도 봤고 부처님도 친견했고 책도 봤고 꽃도 봤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안경알을 통해서 안경알과 즉해서
안경화를 통해서만 이 세상 모든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안경화에는 한 번도 관심 가졌지 않았던 거예요. 안경화를 먼저, 이게 먼저잖아요. 첫 번째 자리에 먼저 있단 말이에요. 이 안경알이 먼저 확인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컵도 보고 책도 보고 꽃도 본단 말이죠. 근데 이 안경알은 너무 익숙해서 너무나 당연해서 한 번도 여기에 관심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안경알 너머의 바깥만 보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돌이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광반조해라. 돌이켜서 여기 있는 이거를 먼저 확인해라.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죠. 유리창의 비유를 들어서 유리창 너머로만 너머에는 모양만 보다가 이 눈앞에 항상 있던 이 유리창 이런 식의 이게 비유예요. 비유. 이런 식의 비유를 자기 본래 면목을 설명할 때 하기도 하고요. 또 거울의 비유를 들어요. 우리의 마음 본래 면목 이 공이라는 이 마음 본래 면목의 이 자리를 옛 거울 고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본래부터 있던 거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보잖아요. 소리를 듣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도 알아차리고 어떤 걸 생각하죠. 그죠? 무엇이든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자마자 컵이다 라고 인식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보자마자 컵이다 이게 사실은 인식되지 않죠. 컵을 인식하기 이전에 컵이야 이러면 벌써 그건 분별이잖아요. 왜냐하면 분별이라는 건 뭐냐면 태어나서 새롭게 배운 거예요. 배워 익힌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이해될 수 있는 어떤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개입시켜서 배운 거죠. 즉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갓난애기였을 때 태어나자마자 이걸 보고 컵이라고 안 했겠죠. 근데 우리가 명과 상으로 즉 명은 이름 명칭이고요. 상은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을 지닌 것은 우리가 명 어떤 명칭 컵이라는 명칭으로 이름 붙이자 했단 말이에요. 명과 상이 개입된 거예요. 벌써 명과 상이 개입되어서 컵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명과 상을 개입한 것을 분별의 대상이라고 불러요. 분별된 것 이렇게 불러요. 이걸 컵이라고 할 때는 벌써 분별심이죠. 분별한 마음으로 컵 이렇게 한 거잖아요. 갓난아기는 이걸 분별할 줄 모르니까 컵이라고 못할 거예요. 그런데 갓난아기가 눈앞에 이걸 갖다 대면 컵인 줄 뭔지 몰라도 먼저 이걸 아는 마음은 있겠죠. 그죠? 즉 갓난아기에게도 거울과도 같은 마음이 있겠죠. 거울은 이게 컵인 줄 뭔지는 몰라도 거울 앞에 이게 오면 이걸 그대로 비추잖아요. 거울은 그죠? 이게 예를 들어 똥이라고 치면 거울 앞에 이 똥을 이렇게 갖다 대면 거울은 이 똥을 그대로 비출 거예요. 그죠? 분별하지 않을 때는 아름다운 것이 올 때 비추나 오나 똥이 오나 그저 비출 뿐 그게 있다라는 사실을 그저 알 뿐이죠. 그죠? 갓난아기들처럼 그냥 똥이 오든 컵이 오든 맛있는 음식이 오든 그냥 비출 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똥이라고 해서 싫어하지도 않겠죠. 그냥 만지겠죠. 좋은 것도 그냥 만지겠죠. 분별이 없으니까. 이것처럼 우리에게는 분별하기 이전에 우리는 분별심만 쓰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진짜 분별심만 쓰고 살았냔 말이에요. 분별심을 쓰기 이전에 분별심이 아니라 무분별심 그게 먼저 있었지 않았나요? 첫 번째 자리에서. 이걸 컵이라고 명과 상으로 명과 색으로 이름 붙이기 이전에 이게 눈앞에 딱 등장했을 때 이걸 먼저 알지 않나요? 이걸 먼저 비추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추고 있잖아요. 이거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이거를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죠. 그 다음에 분별해서 이걸 컵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딱 봤어요. 그 보자마자 아, 저 사람 이름이 뭐야? 저 사람은 남자고 아, 저 사람 인물이 좋다. 그거는 다 분별이죠. 분별은 비교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크다 이랬다면 그건 분별이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누구보다 크다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분별은 진짜가 아닐 확률이 있어요. 남자다 여자다 하려고 해도
여자가 있어야 남자라는 게 분별이 되잖아요. 잘났다 못났다라고 하려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지만 그 사람이 잘난지 못난지가 분별되잖아요. 즉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자마자 곧장 분별해서 알죠. 그런데 분별하기 이전에 분별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그 거울과 같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래서 이 본래 있는 마음, 이 본래 있는 마음, 여기 이건 갈고 닦아야지만 이 거울처럼 비추는 마음은, 여러분 분별하는 거는 공부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알지만 뭐 어떤 엄청 어려운 과학적 용어라든지 어떤 뭐 도구라든지 그런 걸 갖다 놓으면 우리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안 배웠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분별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은, 분별해서 아는 거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알겠죠. 공부 적게 한 사람은 조금 알겠죠. 그러니까 차별이 돼요. 분별지예요.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냥 비추는 무분별심, 무분별지, 그냥 비추는 이 마음은 갈고 닦아야 될까요? 배워야 될까요? 배워야 하지만 더 뚜렷하고, 배우지 않으면 뚜렷하지 않을까요? 갓난아기에게 있는 이 무분별지와 우리에게 있는 무분별지가 똑같지 않을까요? 공부 많이 한 교수님들,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과 우리가 분별지는 다른데, 분별지는 그분이 훨씬 높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이 무분별지, 이 반야지혜, 이 무분별지를 거울과도 같이 비추는 마음을 반야지혜라고 불러요. 이 반야지혜는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 아니죠.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져 있죠. 이건 대평등심이에요. 차별되지 않아요. 부처님에게 있는 이 거울과도 같은 마음과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 다르지 않죠. 없습니까? 여러분 이 무분별지가 없습니까? 이렇게 거울처럼 비추죠. 이렇게 이 소리 못 듣는 사람 있나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스님이 법당에서 손으로 책상을 내려치고 계시구나 하고 분별해야지만 아냔 말이에요. 분별하지 않아도 갓난아기도 옆에서 이러면 이게 뭔 소리인지 분별은 못해도 이걸 그냥 비춘다, 그래서 비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냥 비추어서 아는 이 첫 번째 자리에 알미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이 거울과도 같은 마음 누구에게나 본래 구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은 대평등심, 모두에게 똑같단 말이에요. 저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보고 있는 저 아이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 깨달아야만 이걸 쓸 수 있나요? 깨달아야만 부처의 마음을, 불성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불성을 쓰고 있죠. 불성과 늘 함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거울과도 같은 불성이 여기에 곧바로 있지 않나요? 색 즉시공 아닙니까? 색 있는 여기에 곧바로 공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을 옛 거울, 거울과도 같은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들기도 해요. 파도가, 파도는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큰 파도 있고 작은 파도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파도는 큰 파도를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파도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능력이 다 다르고 개성이 다 다르고 재력이 다 다르고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파도와 같단 말이에요. 분별된 대상들은 전부 다 파도와 같아요. 파도의 특징은 그냥 바다예요. 바다뿐이에요. 파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다뿐이에요. 그런데 인연 따라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파도가 갑자기 커지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파도는 잔잔해져요. 즉 인연 따라 파도는 거세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그런데 파도의 본질은 바다일 뿐이잖아요. 바다잖아요. 근데 파도가 나라고 여길 때는 어떻겠어요? 파도를 나라고 여길 때는 나는 큰 파도가 되고 싶어. 나는 아름다운 파도가 되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파도가 거세든 작든
물질이 이 물질이든 이 물질이든 이 물질이든 이건 전부 다 파도가 아니라 파도는 모양 따라갔을 때 파도잖아요. 근데 모양 따라가지 않고 모양의 본래 면목, 본질. 파도의 본질은 바다잖아요. 물결의 본질은 물이잖아요. 그럼 파도는 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도는 파도인 채로 그대로 물이에요. 파도가 곧 물이란 말이에요. 여기 색즉시 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파도를 자기로 착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파도가 이렇게 치니까 이게 난 줄 알고 이렇게 치는 파도를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이 몸뚱아리, 색, 수상행식,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전부 다 파도예요. 파도. 진짜 내가 아니라. 나의 본질은 몸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색수상행식이 아니에요. 이 색수상행식은 파도처럼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이에요. 인연 따라 여러분이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니까 살아있잖아요. 호흡 공기를 싹 빼버리면 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파도가 올라왔다가 파도가 꺼지듯이. 그럼 파도가 올라왔을 때 파도가 꺼졌을 때 다 바다잖아요. 그러면 바다 입장에서는 파도 입장에서는 생멸이 있잖아요. 생겨난 게 있고 멸한 게 있잖아요. 인연 따라 생, 인연 따라 멸하잖아요. 근데 바다 입장에서는, 본래 입장에서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졌을 뿐이지 그거는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바다 입장에서는. 그냥 언제나 바다였을 뿐이지. 불생불멸이에요. 생도 없고 멸도 없습니다. 바다에서는. 인연 따라 치는 파도처럼 이 몸과 마음, 느낌, 여러분 생각, 의지, 의식, 느낌, 감정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잖아요. 누가 칭찬하면 기뻤다가 비난 들으면 갑자기 괴로워지잖아요. 그거 진짜가 아니잖아요. 방금 전에 분명히 내가 욕먹고 괴로웠는데 조금 있다가 누가 나를 너무 칭찬해 줄 때 갑자기 조금 전에 있던 그 괴로움은 사라지고 너무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좀 전에 있던 그 괴롭던 마음은 어디 갔어요? 지금 다시 행복해졌단 말이죠. 이게 파도 같지 않나요? 감정 진짜 있는 거예요? 인연 따라 오고 가잖아요. 생각 진짜 있는 겁니까? 인연 따라 오고 가잖아요. 몸, 마음, 느낌, 의지, 의식 전부 다 인연 따라 오고 갈 뿐이에요. 파도처럼. 이처럼 진리는, 진실은 언제나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견성했다 하면 옛날에 제가 1900몇 년도에 지금부터 5년 전, 10년 전에 뭐를 깨달았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확인되는 게 확인이고 그게 체험이지. 지금 늘 이렇게 확인되는 게 이게 공이지, 색즉시공이지. 그때 체험했던 어떤 하나의 체험, 그것을 체험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건 왔다 간 거니까 왔다 간 거잖아요. 왔다 가는 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늘 눈앞에서 확인되는 이것이 진짜단 말이죠. 이 색즉시공에 대한 이야기가 불교에서 깨달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서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말하십시오.